꽃상아나무 이야기. 꽃상아나무 학명은 마르스 프로립인다. 장미과로 열매보다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사과나무라 붙여진 이름이며 영어 명칭은 크랩 애플이다. 원산지는 아시아 북아메리카이다. 봄에 피는 꽃과 열매가 보기 좋아서 관상용으로 식재하는 꽃나무로 정원수나 공원수, 아파트 단지의 조경용으로 많이 심는다. 낙엽 하렵소 교목으로 수고는 6 내지 9m 정도이며 가지가 무성하다. 꽃은 양성화이며 4, 5월에 피는 산양상 총상꽃 차례로 한 개의 눈에 6 내지 10개의 꽃이 모여 달리며 진부롱색, 연부롱색, 흰색 등 꽃 색깔이 다양하다. 꽃의 지름은 약 3cm로 향기가 있고 꽃잎은 5장이다. 잎은 어긋나고 호생, 끝이 뾰족한 타원형으로 길이 5 내지 10cm, 너비 3 내지 5cm이며 잎 양면에 털이 생겼다가 서서히 없어진다. 잎 가장자리에는 잔톱니가 있고 잎색은 연한 녹색으로 광택이 있다. 배모양 열매는 직경 1 내지 2cm의 원형으로 90월에 품종에 따라 분홍색, 적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로 익는다.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며 한겨울에도 열매가 달려있고 열매의 영구 꽃받침이 끝까지 남는다. 어린 가지에는 털이 조밀하게 나있고 오래된 가지에는 털이 없으며 연 회갈색이다. 식별 포인트는 꽃과 열매다. 열매가 비슷한 나무로는 산사나무, 아그베나무, 야강나무가 있다. 산사나무와 꽃사과나무는 열매에 영구 꽃받침이 남아있지만 아그베나무와 야강나무는 꽃받침 조각이 남아있지 않다. 산사나무와 꽃사과나무는 잎 결각 유무로 구분 가능한데 결각이 있으면 산사나무다. 꽃받침 조각이 없고 잎에 결각이 생겨 갈라지면 아그베나무이고 결각이 없으면 야강나무이다. 맛은 시큼하지만 색깔이 선명하고 적당한 단맛도 가지고 있어 젤리, 통조림, 사과차, 사과주로 만들어 먹었으며 한방에서는 생약을 위장약 등으로 이용하였다. 사과의 수분수로도 쓰인다. 꽃말은 유혹이다.